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제 내륙 곳곳에선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치솟으며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다소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주 캐스터. 네, 저는 현재 여의도 한강수영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시민분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하면서 여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는 만큼 이렇게 야외 활동하실 땐 벼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에도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서울 33도, 강릉과 청주, 대전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게 치솟으며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는데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는 가급적 외출을 피해주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 속 강한 소나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어제 전남 무안과 경북 칠곡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덥고 습한 열기 속 오늘도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남 내륙에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서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기습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도 기온은 거의 떨어지지 못해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강릉은 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서울은 16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서울과 강릉 27도, 대전과 광주 26도가 유지되면서 당분간 밤더위의 기세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열대야와 폭염은 길게 이어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잦은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또 다가오는 목요일엔 서울과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양산 겸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